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 구입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은 부족한 일손을 공무원으로 대체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전남 동부권에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자치단체마다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물관이나 어린이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휴관하고 공연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총선 후보자들도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민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부모에 이어 가업을 이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청년들로 지역 산업에 맥을 잇고 인구도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전남 동부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는 박물관이나 어린이 도서관을 무기한 휴관하고 크고 작은 공연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 기독교 역사 박물관. 입구에 무기한 휴관에 들어간다는 알림판이 붙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휴관이 결정된 곳은 시리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과 순천문학관, 한옥 글방을 포함한 문화시설 4곳. 문제는 언제 문을 열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임시 휴관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도서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리 그림책 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 글마루 도서관과 해룡 농어촌 도서관 네 곳이 잠정 휴관에 들어갑니다. 26일부터 무기한 휴관하기로 한 겁니다. 문화행사도 코로나19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이 무기한 휴관되면서 신춘음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예정된 모든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도 고민입니다.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일본 기타 큐슈, 중국 양저우, 한국 순천에서 3월과 4월, 오는 5월에 순차적으로 개막식이 열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분간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 여부를 지금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정부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일상생활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양시가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5곳이 임시 휴관에 들어갔으며 광양 역사문화관 등 일부 관광시설도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내일부터 민간 방역업체 9곳을 이용해 12개 읍면동에 집중 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보건 인력을 집중하기 위해 평소 수행하던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 측은 일반 진료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예방접종 등의 업무가 중단된다며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판매 시각이 다가오자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수차례 새로 고침을 하자 2분 만에 접속할 수 있었지만 이미 품절된 후였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마스크가 입고되던 대형마트. 하지만 오늘은 물량 부족으로 전남 동부 지역 7곳의 대형마트 중 단 한 곳도 마스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량이 다 없어가지고 네. 지금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계속 입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입을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약국과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마스크 매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일회용 마스크, KF 마스크 품절이 됐던 게 3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돼 있고요. 현재로서는 수급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거래처나 뭐 도매상 약사에 문의해봐도 마스크가 대량으로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지난 18일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역 감염이 급증하자 확진자가 없는 전남 동부권에서도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특히 성인용 대형 마스크 품절 현상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 군데 다녔는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지금 막 들어왔다고 좀 소식 들어가서 샀는데 19,000원이요. 너무 비싸네.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비말을 통한 감염을 막는 용도로는 면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며 빨아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말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지 마스크 두 종류와 스프레이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마스크를 투과해 나가는 물방울의 분량을 비교해보니 실제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 갈 때까지 막 이런 보건용 마스크를 필터 높은 거를 다 쓰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죠. 단점은 면 마스크는 쓰고 있다가 습기가 차면은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면 마스크는 두 개를 갖고 있다가 좀.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중교통 운전기사와 택배기사 같은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은 KF80 이상인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처럼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서 마스크 공장은 그야말로 눈꼽뜰 새 없습니다. 부족한 일손에 급기야 공무원들까지 마스크 포장에 투입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의 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공장. 기계 설비를 거쳐 KF94급 마스크가 쉴 새 없이 생산됩니다. 평소 하루 20만 개씩 만들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10만 개를 증산해 30만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마스크 생산이 주말 휴일 없이 계속되면서 작업자들의 피로도 누적되는 상태입니다. 당일 생산되는 것을 바로 포장해서 당일 저녁까지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전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작업자들 야간까지 작업하다 보니까 기계가 생산하는 마스크를 포장해야 출고할 수 있는데 포장 인력 10명을 추가 투입해 야간 작업까지 해도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하루 100만 장씩 주문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무원들까지 마스크 제조 공정에 투입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영암군 공무원 3, 40명이 마스크 수량을 세고 포장하는 단순 작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하루에 약 7만 장의 추가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손은 덜었지만 마스크 공장이 모든 고민을 다 떨쳐낸 건 아닙니다. 중국 원자재 수입이 불가능해져 하다못해 귀에 거는 끈, 콧등 고정용 철사까지도 수급 전망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가 품귀 현상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마스크를 방역 현장과 안전 취약자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코로나19 감염 노출이 많은 약국 종사원을 위해 전남 약사회에 마스크 2만 개를 지원했습니다. 도는 또 지난 20일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 4만 개를 긴급 지원한 데 이어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마스크 각각 3만 개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남의사회, 도내 선별진료소, 도내 택시, 버스 종사자, 취약계층 등에 10만여 개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외 출장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오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예정됐던 미국 AIPH 총회와 독일 마그네슘 산업 관련 방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최종 승인을 결정하는 다음 달 2일 미국 마이애미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는 김병주 부시장이 대신 참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총선 후보들도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예비후보는
비상시국인 만큼 대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장만채 예비후보도 정부 차원의 대처와 교육 현장에서 심리 상담사 활용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의 장성배 예비후보는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해 기업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중당의 김선동 예비후보는 유권자와 악수 안 하고 인사하기와 명함을 배포하지 않고 피켓으로 대신하기 등을 강조했습니다. 총선 후보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 촉진 운동과 생계 대책의 시급성을 호소했습니다. 여수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예비후보는 거문도 해풍숙과 방풍, 갓김치 등 여수 3대 특산품의 소비 촉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김유화 예비후보는 정부의 조속한 추가 예산 편성과 국회의 코로나 3법 통과 등을 위해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의당의 김진수 예비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휴업 상태라며 생계 대책을 즉시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지역 총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경선은 다음 주까지 여수 을과 광양 곡성 구례 등 광주 전남 지역 15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광주 서구갑과 여수갑, 순천 등 세 곳은 아직 경선 주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이계호 의원이 단수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네, 부모의 대를 이어 가업을 이끌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역 산업의 맥을 잇고 또 인구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흥군 고흥읍의 한 정육식당. 35년째 한 자리에서 운영되면서 지역에서는 꽤 잘 알려진 음식업소입니다. 이 음식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63살 한정순 씨는 도시에서 양식 셰프로 일하던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 아빠도 나이가 내물 70 아니에요. 이제 좀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고흥 지방에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서 나가고 손님들 잘 대접하면 좋죠. 고흥군 두원면의 한 매실과 체리 재배 농장. 이 농장의 농장주 62살 김원호 씨는 지난 2014년 귀농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한 농업인입니다. 이제 김 씨는 아들에게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성공이 더 쉽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 역시 가업을 확장해 키워나가 보겠다는 의지가 다부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반에서 좀 더 스마트팜으로 가면서 이렇게 좀 더 자동화 시설을 갖추면서 이렇게 더 큰 농장을 가져가는 게 제 꿈입니다. 고흥군은 이와 같이 지역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들을 발굴해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가업을 잇는 지역의 농축산업, 소상공업 분야 청년들에게 기반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난해 30명에 이어 올해도 15명을 새롭게 발굴해 지원합니다. 부모님이 여기 고흥에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귀향 청년들이 와서 부모님의 가업을 잇고 가업을 이어서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인구 유출도 더 이제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가업 승계 청년 지원 사업이 지역 산업에 맥을 잇고 인구 유입을 늘리는 성공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여수시 미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성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심정지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A씨가 혼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공직사회 내 금품수수, 부당지시, 갑질, 성희롱 등 부패 행위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 레드휘스를 도입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순천시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노후된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이번 주부터 추진합니다.